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게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드러냈고 말하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항상 걱정하고 있는 또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잖아도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이제 압승을 했는데, 이 여권 내부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게 지금 계속 갈등이 고착화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결해도 무할 판에 나눠져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자, 우리 보수 진영이 분열하게 되고 민주당 또 이재명 조국 이들이 바라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래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편들게 주기보다는. 그런데 그동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이 비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대신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왔던 전여옥 전 의원이 오늘 이 갈등의 전말에 관해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도 이 결과, 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 사이에 책임을 따지면 7대3으로 한동훈이 더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등 국면에서 이 김경률이라든지 이런 발언을 제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 관여하지도 개입하지도 이게 안 한 건 처음이었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총선을 일방적으로 몰고 가다가 패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밥을 먹자고 한 세 번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 우리는 지금 듣기로는 한 번 정도 먹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과가 정중한 게 어디 있나, 사과는 사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책 사회가 많다는 점을 전여옥 전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디지털 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여옥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는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은 3,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7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윤석열인가 한동훈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파는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제 선택의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 자, 이 전여옥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다 그런다. 저도 원한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를 하고 잘 지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하냐. 자, 왜 별거를 하고 지금 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상황은 별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거 상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부부로 관계를 보면 별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뭔가, 따로 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따로 얼굴을 안 보겠다는 것.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밥을 먹자 점심 초대를 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번이나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세 번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를 싹 뭉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란 듯이 사무처 당직자하고 점심 식사하고 자주 보자고 하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뽑았던 비대위원장하고는 뭐 번개도 하지 않았나, 내려오세요 그러면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이 오찬하자고 미리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못 맞추겠다고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어디에 있나, 거절은 거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그게 에스큐스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다른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스타일, 성격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모든 것의 차이가 말하자면 불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잘 봐서 다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보직 자리를 줬는데 승진이라든가 또 이 검사의 이름을 날리게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꽂아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재직 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사단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보수 기질이 강하고 내가 막아줄게 딱 이러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한동훈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이 한동훈이 검찰 다음에 법무부 장관 또는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주 똘똘하고 영특하고 뛰어난 참모로서 잘 해줬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에서 그야말로 한동훈의 패배가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이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넘었겠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으실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대통령들과 너무나 다르게 공천 과정에서 정말 단 한 자리도 대통령 사람을 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대해서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듣거나 직접 관련 관계자들의 이 설명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화를 내니까 오히려 더 역정을 낸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때 한 일주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과가 없었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보다 이제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자 이거 아주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나보다 한동훈보다 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서울대 수재들의 특징이다. 서울법대라고 하면 뭐 최고의 학부죠. 수재들. 자 그런 특징이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내가 최고다 이런 자부심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 뭐 전여옥 전 의원의 의견도 있고 주장도 있고 또 팩트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말을 100%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은 지금 보면 양측이 갈등하는 관계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한데 그런데 서서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 이래서 이 한동훈의 뭐 정체성,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방향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자, 이 최근에 이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뭔가 이 한동훈 쪽에서의 뭔가 작업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어쨌든 이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면 자, 이거를 자나도 이 나눠져 있는 보수 진영에 사분오열 돼서 그야말로 모래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세멘처럼 꽉 세멘이 들어가 가지고 자, 이렇게 꽉꽉 이 결합되어 있는 그렇게 해도 지금 싸움이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이 모래처럼 딱 흩어져 있으면은 그야말로 치명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갈등의 말은 뭐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효과도 굉장히 큰 거여서, 자, 가급적이면 갈등의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두 사람은 보수 진영에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래서 만나자, 밥도 먹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더 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자,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두가 다
자, 이 지난 선거 또는 지난 2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자, 이 총선을 딱 거치면서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선거 의석수도 그렇고 전체가 지금 분열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막판까지라도 큰 정치, 이게 정치가 아닐까, 묘수가 아닐까. 나중에 보면은 이런 게 먼저 그 사람이 잘 처신했고 또 그리고 잘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력을 그야말로 좀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